자격증 필기 시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게 운전면허 등등을 따본 경험자의 시선에서 응원 부탁드려요.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네 번째 네. 만에 붙었을 때는 마음가짐 네. 잘났던 그 전에는 아 이거 뭐 그냥 한번 붙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가 네 번째 때는 좀 준비를 제대로 해서 갔어요.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. 이제 안 되겠다. 네. 응시료도 비싸고 하니까. 네. 네.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붙으실 것 같다. 아, 준비를 철저히 해라. 예예예. 예.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와우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힘들다고 느낄 때 들으면 힘이 날 만한 용기의 말 한마디 부탁합니다. 저는 근데 좀 그런 거를 약간 좀 한번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오, 예. 이거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감정이다.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다. 네. 다 지나가리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괜히 막 이겨내려고 처음부터 너무 힘을 쓰면 내가 되게 초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아, 우울하다는 건 원래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거구나. 그래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그래도 네. 좀 쉽게 극복이 되지 않나. 저는 최근에 예.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. 그럴 때 네. 제가 드는 생각이 아까 상엽형 말대로 힘든 일은 뭔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.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거나 뭔가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시간이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되지 않을까.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네, 그 좋은 맞아요. 추억들 뭐 좋은 느낌으로 채워나가는 거. 가려놓는 거죠. 이렇게. 네. 네. 고생 많았어 내 사랑 걱정 그만 내 사랑 어제보다